상산 열매입니다. 열매는 곤돌로 10월 11월경에 녹각색으로 익습니다. 주로 상기슬게 나는데요. 이렇게 상기슬게 납니다. 한국에서는 전라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곳은 전라도입니다. 열매는 사과이며 네 개로 갈라집니다. 잎은 어긋나지만 짧은 가지에 끝에 모여난 것처럼 보이며 독특한 냄새가 납니다. 상산만의 냄새가 조금 있습니다. 검은 씨가 기계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하는데요. 이곳에서 검은, 잘안 보이나요? 제가 잘못 잡나요? 아, 그렇군요. 새소리가 참 정겹습니다. 아침 시간인데요. 난 원형의 검은색 종자가 멀리 흩어지면서 퍼지지요. 예전에는 줄기와 잎을 삶은 물을 말과 소에 기생하는 이를 죽이고 변소의 구더기를 없애는 데 사용하였어요. 예전에는 그렇게 아주 잘 사용했다고 합니다. 효능은 피부염과 통증을 다스린다고 해요. 자, 상산 열매가 이곳저곳에 이렇게 예쁘게 자리하고 있네요. 곤돌로. 자, 이렇게 보겠습니다. 멋지네요. 어찌 보면 또 조개 모양이기도 하고요. 그렇죠? 말할 것 같은 입 모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, 새 모양을 하는 부리 모양인 것 같기도 합니다. 슬쩍 보니까요. 그렇죠? 지금 상산 열매가 이렇게 가득 매달려 있는데요. 상산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. 자, 상산나무 열매. 꽃말은 친해, 깨끗한 사랑입니다. 아, 깨끗한 사랑, 친해, 좋네요. 참 멋집니다. 자, 새들이 사랑을 나누나요? 아침 식사를 하러 왔나요? 자, 상산 열매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상산나무 열매야? 잘 있어요. 안녕.